최근 군대 내 사건 사고가 잇따르며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.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얼마 전 입대한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논산 훈련소를 방문한 글쓴이 A씨는 한 중년 여성이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데요. 자식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훈련소에 방문한 듯한 중년 여성은 다름 아닌 조교를 향해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는 내가 돌아가면 너희 조교들 태도 싹 바뀌는 거 안다며 내 아들도 그렇게 죽으면 너도 가만 안 두겠다고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는데요. 이를 본 A씨는 그분께서 여자다 보니 조교도 장병으로 온걸 모르고 무례하게 말한 것 같다며 군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최근 잇따른 군내 사망 사고에 자식을 보내는 어머니의 걱정이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된 건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 그래도 내 자식만 소중히 여기던 진상 부모들이 명분을 가지고 더 무례하게 구는 것 같다면서도 해당 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를 보면 군대에 자식 보내기 싫을 것 같다며 해당 어머니가 이해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한편 12사단 사건 이후 군대 커뮤니티 덕캠프에서도 가족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.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최근 군대 내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, 나아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장병과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